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살인의 추억 그 연쇄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열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열씨 이에 이분에게 이제 국가가 18억 7천여만을 배상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20년 동안 무고로 감방에 있었던 결과가 아 그 보상이 18억 7천만 원.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냈었다 그러는데 이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 여러분들 범인 만드는 영화만 봐도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근데 이거 20억? 오 개꿀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20년 보내느니 차라리 깜빵 가가지고 20년 살고 딱 어? 나왔을 때 18억 받는 거 거의 20억이니까 1년당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지 누가 그렇게 생각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 군대에서 20년 있는 거랑 이 깜빵에서 20년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군대랑 깜빵이랑 거의 동일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 달라 여러분들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엄청 불편하대 사식도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청춘을 다 버리고 거기다 불명예스럽고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야 난 그래도 한 50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진짜 불쌍하지.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누명 벗고 또 배상 받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이게? 대량 주문 마감 30분 전에 이거 주문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의견 갈리는 사진 이거는 야 그 저 수당을 줘서라도 무조건 받아야지 근데 저 정도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예의 아닌가? 예의를 떠나갖고 급하게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는데 알아보는 거겠지 어쨌건 근데 그래도 뭐 2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면 진짜 쩔긴 한다 난 무조건 한다는 마인드야 그래 저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딱 방종 10분 전에 갑자기 누가 갑자기 막 별풍선 막 5만 개를 주면서 킬미션 막 이런 거 아니지 킬미션이 아니라 이 텐션 이대로 다음 날까지 24시간 방송 해달라 잠 자지 말라 난 안 자지 너한테 바로야 주영아 저거 그 저 좀 갖고 와 그 저 뭐냐 하식스 그 하식스 갖고 와 하식스 존나 처먹으면서 하지 그러고 나서 딱 방종 때 됐을 때 방종하고 나면은 진짜 나 진짜 큰일 한 것 같고 그런 적이 예전에 몇 번 있었어 5만 개 무조건 하지 수원역 맞짱 어이구 뭐야 목 닥친 왜 안 말려? 오오오오 아이고 왜 안 말려? 좀 친해 일마들 오오오 와 말려야지 오오오 턱에 한 방 제대로 들어갔다 턱 제대로 맞았다 저걸 왜 말려 수험생은 이런 게임 있는지도 모른다 뭐야 이게 뭐야? 몰라 거상? 거상 그런 게임도 알아? 막 방금 써있었어 거상이라고 아 진짜? 제네시스 X 컨버터블 실물 제네시스 X? 우와 전기차구만 이야
디자인 존나 미래지향적이다. 제네시스 사느니 테슬라 산다. 근데 제네시스 엄청 인기 많은가 봐. GV80 이거 지금 막 30개월 걸린대. 잘 나왔으니까, 잘 뽑혔으니까. 그 가격대 그런 차 타기 힘들지.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 차가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 별로 평이 안 좋던데. 어, 괜찮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기도 한다. 그치? 저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나중에 원가 절감 존나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안 나올 거라.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일본의 그 어덜트 비디오 그 저기야. 어덜트 비디오 뭐야? 성인용 비디오 AV 배우라고도 하지. 아... 우리나라 AV랑 외국 AV랑 좀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어쨌건 공사라는 걸 하는데. 공사? 공사. 아... 뭐냐면 이제 그 중요 부위 이렇게 알아. 그 공사 치는 거. 어. 양말로 가리고. 아, 어? 그러니까 양말로 거기 부분을 덧대고 거기다 이제 투명 테이프나 살색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행위는 하지 않는 거야. 아. 왜냐면 법으로 하면 안 되거든. 어, 우리나라는 좀 뭔가 그 행위는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진짜 아예 그냥 하는 거잖아. 어. 근데 뭔가 그런 걸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외모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애야. 얘가 모모노기 카나라는. 진짜 예쁘게 생겼지? 엄청 예쁘게 생겼어. 어, 솔직히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을 듯? 그 정도지. 이쁘긴 한데. 근데 커뮤니에서 이런 이제 모모노기 카나 이런 애들이 약간 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 AV 배우인 게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어. 그니까 본인 선택인데 뭐. 역사상 가장 큰 코를 가진 남자였다고? 실시간 이 새끼 뭐냐? 어머! 아니 근데 난 좀 아니라고 봐. 뭐래? 수능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그리고 너무나도 예민하고 자기 기량대로 정말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어, 그 수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1년 농사. 근데 이런 머리 스타일로 해가지고 관종처럼 해가지고 가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문제 잘 못 풀고 이런 사람도 있겠는데. 아무리 자유라지만 이건 좀 약간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치?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나는 솔직히.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반에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 중에 이제 뭐 부모가 이런 머리 해가지고 가는 다른 자식 부모가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긴 해. 그치. 이건 피해지. 피해 주는 거지. 두 발이 자유이긴 하지만. 누구야? 몸매 지리네. 어, 너무 화사 아니야? 누가 봐도 화사한데 오빠? 어... 너 저런 몸매 좋아해? 어? 아니? 아니 건강미가 넘쳐서 그냥 본 건데 표정 또한 건강미가 넘치네. 근데 나도 처음에는 좀 어... 어 왜 좋다고 하는 거지? 했거든? 근데 좀 보수적이고 매력적인 거
나 혼자 산다 보니 나는 솔직히 있겠어. 나는 좀 화사님이 굉장히 싫을 때가 있었어. 왜? 뭐 있었어 일이? 어. 내가 곱창 많이 하거든 예전에. 근데 나혼산에 나와서 곱창을 한번 먹더라고. 대양곱창인가? 근데 존나 맛있게 먹고 뭔가 되게 방송이 잘 됐나 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들. 곱창이 동나갖고 대한민국이 곱창이 프리미엄가가 붙어갖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진짜? 어 원래 혼자서 먹으면 12만 원이면 먹을 가격인데 이거 18만 원 19만 원 냈으니 거기다가도 곱창도 없었어. 그때 진짜 곱창 대란이 일어났었어. 그때 내가 느꼈지. 아 참 이게 입맛도 식성도 연예인에게 깃든 이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안타까웠었어 난 사실. 물론 누가 먹는 거 보면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먹고 싶긴 하겠지만 연돈 같은 데 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텐트 치고 하루 종일 막 줄 서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난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지. 혼자 12만 원치 안 먹어 혼자 안 먹었겠지. 그때 혼자 12만 원치 먹을 때야. 왜냐면 그때는 진짜 몸무게 거의 130 찍을 때였어 갖고. 나도 거기 대양곱창 가봤는데. 아니 그 특정 그게 아니라 곱창이 자체가 그냥 곱창 있었어. 자체가? 곱창 자체가. 곱창 무한리필 집들은 다 문 닫아서 그때. 넷플릭스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썸네일만 존나 보다가 그냥 끄게 돼. 부담스러워서. 무슨 시리즈 재밌다더라 뭐 하면 재밌다더라 그러는데 막상 시간 짬내갖고 볼 의지가 안 생겨. 이게 진짜 그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 볼 건 존나 많거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볼 게 없어. 그게 웃기다니까. 나도 넷플릭스 안 들어간 지 오래됐어. 아이디 로그인도 안 해서 이 핸드폰 새로 사고. 진짜 돈 존나 아깝네. 나 이거 한 달에 지금 만 원씩 내고 있거든. 진짜? 그 작년에 한 넷플릭스 많이 봤던 게 이제 나라 갔을 때 집에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저 안방에서 그냥 저 불 꺼놓고 넷플릭스 존나 봤거든. 그때 진짜 재밌게 봤던 게 저기였어. 브레이킹 배드. 부배는 진짜 재밌어요. 종이의 집 파트 2가 나온다고. 이 계약이 애초에 돼 있었던 조건이었나 보네. 이거 욕 존나 먹고 있잖아. 종이의 집 안 봤지 너 원작도? 난 봤는데 좀 난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종이의 집에 족바 갔는지 그 유튜브 보면은 겁나 많이 나오더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시리즈 종이의 집. 우리나라 병 기에르모 델토로. 그 하이젠 거 최고죠. 아 감사합니다. 하이젠 100개 너 그래서 닉네임이 하이젠이야? 우와 사진을 멋지게 사진 갖다 제가 실제 있는 장소에다 갖다 댄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멋지다.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이라 그러네. 텔레마케터, 시계 수선공, 스포츠 심판, 금융종. 야 스포츠 심판이 98%나 사라진다. 나 등 좀 긁어줘. 아니 왜 근데 6번. 아니 왜 근데 아 좀 살살 5번 약간 밑에 약간 위에 판사가 약간 왜 없어지지? 약간 왼쪽 약간 위에 약간 왼쪽 좀 밑에 좀 더 오른쪽 약간 위에 약간 왼쪽 약간 왼쪽 그렇지. 텔레마케터 금융전문가 초등교사 판사. 나중에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한다 이 말인데 실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존나 잘 되는 음식점 가면은 로봇이 서빙하잖아. 로봇이 서빙해. 진짜 나 속초에 그 저 속초 물회 대박난 집 있거든. 청초한 물회라고. 거기 가잖아. 로봇이 다 죄다 서빙하고 있어. 아니 근데 로봇이 서빙해. 바퀴 달려 있는 애들이. 아니 판사를 로봇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판사도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화 해가지고 일단
이거 법이라는 게 뭐야? 선례라는 게 있잖아. 그 선례 그거를 그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판결하는 거지. 난 아싸리 판사가 로봇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 아, 우리 장어집에서도 로봇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들 보면은 많이 없어지게 많이 없어지네. 심지어 13년 자료였대. 10년은. 기계를 처음에 사면은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제 유지 비용 생각하고 뭐하고 하면은 적자인 것 같지만 그렇게 쭉 3년 이상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뽕 뽑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 막 뭐 좀 나약한 애들 20대 초반에 만만하니까 이제 PC방 가가지고 아이 씨발 뭐 카운터 앉아갖고 그냥 핸드폰 게임이나 존나 하면서 온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나 넣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음료수 채워야 되지, 재고 수량 개수 확인해야 되지, 뭐 비는 거 있으면 또 사장이랑 존나 깨져야 되지 막. 그리고 피곤하잖아. 잠도 자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추노하는 새끼들 있거든. 며칠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장들이 20대 초반 애들한테 아주 그냥 그 질려버린 거야.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런 애 차라리 로봇 쓰고 만단 마인드 응원합니다. 예. 운이? 아 운이야 이거? 우와. 10만원짜리 도시락이야? 야 운이랑 이렇게 뭐 육회랑 가득 담았으면 괜찮네. 맛있겠다. 우와. 우와. 아 깜짝이야. 일본의 쇼컷 누나래. 5년 동안 섹스리스입니다. 섹스리스란 이제 그 안 한다는 거잖아, 그지? 노력도 해봤는데 다가가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원래 잘 안 맞았는데 뭐가 큰 문제겠나 싶어서 결혼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참 큰 문제인데요. 남편과 동갑입니다. 바람이라도 피고 싶습니다. 왜 색파가 생기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가 임신 및 출산 이후 자연스럽게 섹스리스가 되더군요. 다들 어떻게 이겨내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아하. 왜 그걸 이겨내야 해요? 그거를 의무반영허전이란 말도 있듯이 이혼사유인걸요? 몸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섹스리스는 솔직히 무조건 여자 탓이라고 봅니다. 결혼하고 남자가 나이 먹고 머리 빠지고 배 나와서 섹스리스 됐다고 하면 이해하실 건가요? 그래 이게 참 그러고 좀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의 어떤 그 성 이 메커니즘 자체가 뭔가 이게 끌리는 외모가 아니면 끌리는 몸매라도 돼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럼 반대로 남자도 끌리는 외모와 몸매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딱 불균형하다 이 말이지. 뭔가 여자는 사랑으로 극복 가능한 그런 게 있다고 치면 남자는 그게 사랑이고 뭐고 자시고 일단 극복 자체가 안 돼버린다는 거지. 아 그래? 그지. 이게 좀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아니 우리를 꼭 대입해서 막 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딱 까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 취지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진짜로 그런 것 같아.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들은 어쨌건 해요. 뭐래? 그걸 하고 살아. 근데 대부분. 근데 뚱뚱하고 못생긴 자는 못해. 아예 할 수가 없어. 선입견 그냥. 아니야? 선입견이 아니라 진짜 할 수가 없어. 못한다니까? 아예 그냥 그 야스 시장 자체에서 그냥 배제시켜버린다니까. 시장 무슨 뭐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뚱녀가 다 해요? 하면 하지. 아 뚱녀가 다 해? 카광? 무슨 아 카광은 그거 좀 카광 아저씨는 조금 귀엽게 생겼잖아.
아, 카강이라고 그 있어. 그 저 유튜버. 여자 여장애 갖고 목소리 여자같이 내 가지고. 어. 카강은 좀 귀엽게 생겼잖아. 못생기지 않았잖아, 카강은. 아니 내가 보여줄게, 카강아씨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아니 그니까 뭐 이 못생기고 이쁘고 떠나서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면 돼. 미나상 코니츠와 잘나가나? 이분이 이제 오늘은 나 고향에 왔어. 못 오고 있었어. 비행기가 없어서 내려. 이분이 평소에도 이제 여러고 여자를 만나진 않겠지. 아니면 또는 저런 취향이 있을 수 있겠지. 아니 근데 다른 영상에서 저 안절했는데. 아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여자 같아. 약간 느낌을 느꼈을 때가 있었거든. 왜 그분은 생각나지? 그분 누구야? 트랜스젠더 분 중에 뽀뽀였나? 엄청 키 끝에. 아니야 뽀뽀님 아니야. 다른 분이야.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풍자 아니야. 풍자님 아니야. 아 진짜 닮은 사람 있었어. 미미. 미미 맞는 것 같아. 맞아 닮았지 약간. 카강 씨랑. 나 근데 요즘 이뻐졌다는 얘기. 그지 약간 느낌 있지. 그러네. 닮았다. 맞아. 커뮤로 알게 됐지. 왜냐면 이제 그 트랜스젠더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학부모들 반대해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1회차에 폐지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알게 됐지. 사귄 지 일주일 된 여자친구가 애밍아웃을 하다. 헤어지는 게 맞겠지? 여자친구 몇 살? 24살. 내 애가 아니고 전남친 애래. 설명이 부족했네. 글순이가 쓴 이제 그냥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아는 사람이 아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귀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에밍아웃을 하더라. 광주랑 대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열과성을 다해서 만났는데 애 있다는 얘기 듣고 한동안 벙하니 벙쪄가지고 다니더라. 에밍아웃을 하다. 이거 좀 에반데. 근데 나는 약간 내가 약간 선입견이 너무 강한지. 난 어렸을 때부터 게임도 안 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안 해서 그런지 난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는 만남 자체가 조금 되게 정상적인 만남일까라는 좀 생각이 좀 선입견이 강해. 너무 편견이다.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매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막 게임으로 만나고 뭔가 이게 게임으로 만나는 게 뭐가 어때서. 게임으로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여러분들 선입견이라는 거지. 이건 솔직히 진짜 내 말이 맞아. 뭐냐면 진짜 매체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진짜 완전 문란한 그런 그 어떤 모임? 그런 어떤 그 클럽?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실제 클럽 말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이제 페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막 이런 거 좋아요 눌러놓으면 그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 어떤 그 그룹 내에서 어떤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성향을 띄고 있는 데 들어가서 만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주영아 네 말이 맞아. 주영이야 정상적인. 아니 게임에서 만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여러분들? 나의 선입견이라고 뭐 잘못했다고 뭐라 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고 이게 그냥. 게임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 여러분들도 이상하다. 왜 갑자기 발작? 아니 발작이 아니 뭔 발작을 한데. 아니 그냥 난 솔직히 아니 매체가 뭐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인 건데. 아니 근데 나의 생각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더라 끝이야.
아니 발작이 아니라 매체가 매체가 뭐가 나쁜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이거 의견 차이지 그거 가지고 뭐 맞아 의견 차이야 그래 의견 차이인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있어 이게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아기를 낳은 거지 철없던 시절 아기를 낳은 거지 야 좀 쳐내라 유치하고 저런 애들 저런 애들 데리고 방송을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든다 매니저 있나요? 어디서 만나든 뭔 상관이에요 씨발 그냥 개집은 남자 씨바지나 하는 거지 건방지게 인정? 아니 그건 아니고 말을 매니저 있지 위에 뭐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그 족같은 얘기하는 새끼들 있잖아 피곤하게 사는 애들 쳐내 저런 분도 쳐내야죠 저런 저 전마도 쳐내고 쳐내 저런 이 채팅방의 질을 낮추시는 분들 저런 애들은 딱 이제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그저 우리 방송이 그래도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중간에 내려야지 어떻게? 자 내가 지금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진행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맨 위에서부터 해갖고 뭐 저 도라이 새끼들 있지 쳐내 분열하고 갈등 일으키고 갈라치고 후려치는 정신병자도 싹 다 내보내 저런 새끼들이 아프리카 좀 먹는 거야 버러지 같은 새끼들 싹 다 쳐내 위로 올려가지고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좀 쳐내고 가자 그게 맞아 왜냐면 저런 애들은 방송 볼 자격도 없고 방송에 이 방송에 쫓겨나면은 진짜 유기견 되는 거야 진짜로 좀 외로움을 겪어봐야 돼 쟤네들도 그렇지 않겠어? 야, 이 시간에 볼 방송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지금 입 털면서 재밌게 방송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분열하려고 그러는 거야 쳐내야지 내가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저 새끼들 중간에 저 좀 내리자 무임승차한 새끼들 저런 애들 없애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방송이 오래가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을 가져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마음 먹었어 아, 저런 애들이랑 같이 못 가 근데 이거 얘기 주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건 뭐 이거 애가 있다는 거를 공개한다는 거는 너무 나는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 감추려면 차라리 끝까지 감추고 나랑 끝까지 그냥 연애만 하고 끝내야지 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답안지가 난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진짜 사랑하면은 남의 자식을 키울 수도 있어야 된다 코트야 아니 난 그건 나랑 결실이 아닌 거면은 내 애가 아니니까 내가 무슨 뭐 저기 뭐 부엉이도 아니고 뻐꾸기인가 부엉이가 그런다더만 아니 사실 아기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초에 좀 난 진짜 어쩔 팁이 나올 것 같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말할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의 약간 꼭 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말해야 되는 과거라고 근데 어쨌든 나 실은 아기가 있어 이거를 사귀고 나서 말했다고 하니까 좀 그리고 오히려 푸사가 내 애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런 그 푸사 같은 거로 딱 돼 있잖아 젊은 왜 그 싱글맘 젊은 싱글맘과 둘이 같이 사진관에서 찍은 그런 행복한 사진 이런 게 애초에 돼 있으면은 오히려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지금 어쨌건 헤어진 남자의 아기를 저렇게 자기가 잘 키우고 있다 나랑의 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난 그게 밝히는 게 더 이쁘다고 봐 진짜 잘 키우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푸사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나와의 미래에도 나와의 아기도 잘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어떤 긍정적인 것이 조금 저게 된다고 봐 나는. 그렇지 본인의 모습을 사랑해야 그치? 사람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책임감도 들고. 근데 이거는 싫은 애기 있어 미안. 이거는 뭔가 저 말투도 좀 애새끼 같고 상황이 되게 무책임하고. 애기를 숨기고 싶어하는 거야. 이 뭔가 어플로 저 난리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게 나는 되게 별로야. 근데 그래도 남의 애는 정이 안 가 사실은. 그건 맞잖아. 그건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거는 진짜? 만약 내가 애 있어.
그러니까 남의 애는 정이 안 가.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닌데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우리 경우...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봐. 아 이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런 거. 뭐 이거 어쨌건 뭐 남녀 갈등 이런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 일은 절대 대입하지 말자. 알겠지? 우리 자체는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투영시키면 우리는, 뭔가 여기서 이상해져. 어, 뭔 말인지 알지? 티아라 효민. 와. 티아라 참 비운의 그룹이었어. 정말 이쁘장한 하나 멤버 하나하나마다 다 매력 있고 어 각자 분야에서 뭔가 진짜 대박 날 수 있었던 그룹이었는데. 맞아. 어 한 명의 미꾸라지가 이 그룹을 전체를 개박살 내버렸지. 이게 여초가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코카 코트 카페는 남초. 아. 어. 판. 코초. 어. 판 뭐 이런 데는 이제 네이트 판 이런 데는 여초지. 아. 여초에서 1위 먹은 남자 몸매. 저런 몸은 요즘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 요즘 메타는 코트처럼 배나고 덩치 있는 근대가 1티어고.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 친구 상 주고 싶네. 오빠가 썼어? 뭘 내가 써. 졸지 에일리에게 소변 맛이라 권유해버린 강호사. 뭔 말이야? 소변 소고 소. 아 영어. How have you been? Very good. Have been. 뭐라고요? Happy. 어. 아, 피가 오줌이니까. 우리나라는 쉬라 그러고. 어. 피. 똥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영어로? 똥. 푸. 아니야, 똥이 아니라 푸. 푸. 어. P.O. 방귀는 뭐야 그러면? 방귀? 방귀는 어 퀵스? 퀵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불악이래. 어. 방귀는 피식. 가스 가스. 남미 여자가 최고다. 아, 지리. 누구 닮았는데? 지리네. 디카프리오가 이런 외모의 여자들만 만나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25살 이상은 무조건 커쳐버려. 디카프리오가? 어. 몇 살 때? 어렸을 때부터 25살 넘기면은 그러니까 여자친구 항상 여자친구 디카프리오 역대 여자친구들은 22, 23 막 이래 다 20대 초반이야. 근데 같이 사귀다가 1년, 2년 이제 계속 연애 기간이 늘어나. 근데 25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쳐내버려. 근데 그게 최근 징크스, 그 디카프리 징크스거든? 헐리우드에서 존나 유명해. 아, 그래가지고 뭐 시상식 같은 데서 조크로 그런 농담 많이 던져. 어, 아 너무 지루했다. 디카프리오 여자친구 얼굴이 어, 늙어 보인다. 이 잠깐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디카프리오는 항상 신선한 여자만 만난다. 아. 이런 걸 갖다 조크로 한 거야. 미국식 조크로. 근데 그게 이번에 깨졌잖아. 금발에다가 딱 취향이 딱 있어. 어. 그 나이도 지금 이제 존나 나이 많잖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난리 나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어. 장신에다가 금발에다가 백인에다가 모델만. 어. 디카프리오니까.
갤럭시나. 이건 뭐야? 아. 여자들이 불륜하는 이유? 가난한 남편.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부자 남편. 돈이 다가 아니다. 야, 정력생 남편. 넌 나를 노리게 취급해. 정력 약한 남편. 네가 날 만족시키지 못했어. 무조건 남자 탓만 한다 이 말이지. 자상한 남편. 넌 너무 쉬워. 재미없어. 안 자상한 남편. 네가 안 자상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부자의 정력 좋고 자상한 남편. 네가 너무 못나 보여서 불륜했어. 그럼 남자들은? 남자? 어. 남자가 바람 뭐 불륜하는 이유? 어. 남자가 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도 디카프리오처럼 25살 아래의 여자한테 끌렸어. 이래. 개소리야. 어떻게든지 이런 걸 보고 반박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런 말 있잖아. 뭐라 하지? 어, 뭐. 남자의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다 뭐 이런 거. 뭐지? 그럼 뭐라 하지? 솔직히 부정하진 않아. 그러니까 남자의 아, 맞아, 맞아. 남자의 이상형은 언제나 낯선 여자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처음 보는 여자. 처음 보는 여자. 맞아. 새로 만난 여자. 처음 만난 여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진짜 괜찮은 와이프가 있어. 얼굴도 이쁘고 피부도 좋고 동안에다가 뭐 몸매도 좋고 이런 정말 빠질 것 없고 주위 친구들한테 와 와이프 진짜 예쁘다. 야, 형수님은 어떻게 늙질 않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작 바람을 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질리니까 그런 거야. 질리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여자도 마찬가지겠다. 솔직히 새로운 남자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든지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봐. 나는 여자의 특징, 남자의 특징. 아, 그래? 물론 남자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여자 입장에서 존나 손해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여자가 무슨 저 언제나 새로운 남자가 이상형이다 그렇지 않아. 이런 데서 봤을 때는 확실히 여자가 좀 남자에 비해서 좀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긴 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이제 상대적인 거긴 한데 글쎄 이제 뭐 바람을 밥 먹도록 피는 또 여자도 있겠지만 넘어갑시다. 옆에서 왜 이렇게 싸우려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여자 입장으로선 너무 여자만 후려쳐지는 듯한 느낌이 주영이도 드니까 이렇게 자꾸 뭐 하나하나 일일이 그럼 여자는 그게 자꾸 나오는 거지.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게 과몰입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좀 방금 억울했어 근데. 그 말 아니었는데. 이게 남초 사이트니까 그래. 여초 사이트 있잖아. 남자 형만 존나 많아. 아니 대결이 아니라 난 남녀 똑같애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거 없이 똑같애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 그것도 맞지. 바람 피는 게 남자 여자 어딨어 약간 이런 걸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입을 열면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진짜로? 산드라 블록이 피부 유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관리가 되는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그 포경 수술한 그 아이들의 표피 그 덩이들 아~ 거기서 이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자기 피부에다 때려 박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포경 수술을 많이 해? 아니
이 사람이 생쥐 턱 밑에, 생쥐 보면 이제 턱 밑에 샘에서 추출한 성분이 있는데 갓 태어난 생쥐한테 주사하고 반응 보는데 주사를 맞은 생쥐가 다른 생쥐보다 눈도 빨리 뜨고 이빨이 빨리 자란다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또 탔다고 이 사람이. 이걸 자꾸 이걸 왜 근데 고추에 대해서 나오는 걸까?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한창 피부가 많이 자라나야 될 그럴 피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답은 K고추에 있다. 전례 없이 폭경수술이 많은 국가이다. 표피 원료를 위생적으로 얻는데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국 여성들의 피부에 들어간다고. 75만원 하는 시술 비용인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생긴 거 좆바 같다 해도 쟤한텐 욕이 아니라고. 인터넷이 무서운 이유라 그러는데 뭔 말이야 이게. 그동안 싸질러 놓은 똥들이 밀려 들어온다.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죽도록 패라 그러면 나는 팰 수 있다. 예전에 이거 많이 돌았잖아. 자기야 우리 벚꽃 보러 갈래? 거울을 봐. 네가 꽃이잖아. 아 그래 영으로 시작려나. 이걸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고. 아. 여자를 폭력으로 소비하는 게 약간 트렌드가 돼버렸다. 여자 존나 패버리고 그 다음에 너 오늘부터 내 이냐 알았어? 아이고 길어 자료가 별것도 아닌데. 래퍼 다민이 과거 사진이래. 존나 이뻤네. 순둥순둥했네. 지금도 근데. 아니 지금도 못난 애무나 아니야. 비슷한데. 대박이다. 어떤 새끼야 구웠냐? 엄청 태닝 많이 했나 보다. 아니 난 이제 다민이 보면 약간 흑곡도 장군이 생각나네. 비슷하지 않아? 뭔가 느낌이. 어디 나오는 거야? 이 캐릭터? 이거 흑곡도 장군. 에, 야, 야, 야. 아, 야,
뭐야 또 볼까? 다민이 이거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어, 근데 여기서 약간 전설의 제발 고추 3cm. 헬스 갤러리에 이제 그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 애들이 이제 운동까지 해버리니까 뭔가 20살 헬린이 20살이요? 이씨 빨리 안 돼 어디서 당장 죽이러 간다. 운동? 언더아머? 생태계 파괴하지 말라고. 그나마 몸 좋은 게 원툴인 걸로 약간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이 또 운동까지 해버리니까 내가 이래서 운동을 안 해요. 내가 몸까지 좋아봐 어떻게 되겠니? 불안해서 너 하루하루 살 수 있겠냐? 감사합니다. 바로 다민이 되지. 친한 후배가 딸배한다. 속상하다. 어제는 오랜만에 쉬는 날에 술 한잔 했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편찮으시고 아버지 입원 중이신데 어머니는 치매라서 당장에 취업을 내던지고 딸배하고 있다. 업무 중에 집 들어서 돌봐드릴 수 있다고 함. 여기까진 참 사정이 딱한 수준인데 여기서 정말 슬픔을 금치 못했다. 걔가 입던 코트 안쪽에 코팅되어 있는 A4 용지 반만한 종이 이렇게 쓰여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저희 집에 가주세요. 치매인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땡땡땡땡입니다. 찡하네. 그려 그려잼 그려 응 그려 그려